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산에서 멧돼지를 마주치게 된다면 서 있어야 할까요? 뛰어야 할까요? 평범한 지식 속에서 고상한 지식을 찾아드리는 지식뱅크 탕지고지예요. 산 속에서 멧돼지를 만난다면 먼저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.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멧돼지가 나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후퇴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. 멧돼지는 시력이 좋지 않지만 소리에는 민감하거든요. 가장 가까운 은폐물 뒤로 몸을 숨기면서 다음 움직임을 주시해야 해요. 공격을 받을 것 같다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건 어떨까요? 자신의 가방이 있다면 보호막으로 쓸 수도 있어요. 멧돼지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잘 못 봐요. 멧돼지에게 해를 주려는 행동은 불필요한 위협을 주고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. 급히 뛰는 것도 위험해요. 멧돼지의 속도는 시속 50km예요. 소리치며 도망가거나 돌을 던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죠. 침착하고 조용함이 여기서는 최고의 무기예요. 여러분의 안전한 야외 활동을 기원할게요.